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또 다른 의혹인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그런데 이 영장 청구서에 위증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생겼습니다.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. 백현동 사업 의혹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인섭 씨 측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. 두 달 전부터 이 사건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김인섭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백현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민간 업자들로부터 75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. 그런데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위증 혐의도 포함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검사를 사칭해 처벌받은 일과 관련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A 씨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했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.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A 씨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격과지에 불과한 데다 관련 없는 사건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연결 짓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며 검찰의 왜곡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SBS 취재진은 A 씨에게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. 이와 별도로 오는 31일에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 대표와 갈라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할 예정입니다. SBS 한소희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